올해 상반기 수도권에서 최고 청약률을 기록한 곳이 있죠. 바로 동탄 이신도시입니다. 이런 흐름이 올해 하반기에도 계속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. 올해 하반기 첫 분양 단지를 문정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도 견본주택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. 청약 상담을 받기 위한 긴 대기 시간도 마다하지 않습니다. 주방을 포함한 내부 시설을 살펴보고 드레스룸 안도 꼼꼼히 들여다봅니다. 24평이라고 했잖아요. 오, 보기보다 잘 나왔어요. 호수공원도 근처에 있고 학교가 초중고가 바로 옆에 붙어있고 체육공원 시설도 잘 돼 있고. 동탄이 신도시는 올해 상반기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인기를 증명했습니다. 리베라 CC를 중심으로 북동탄 분양이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그 관심이 남동탄으로 몰리고 있습니다. 북동탄에 비해 낮은 분양가와 호수공원 프리미엄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. 실제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3.3제곱미터당 평균 1,040만 원 선으로 앞서 분양한 북동탄보다 저렴합니다. 올해 말 개통 예정인 동탄역이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이 있습니다. 동탄 호수공원처럼 호수공원이 위치한 주변 부분이 랜드마크로 선호도가 높은 그런 지리적 입점을 나타내는 부분이 크죠. 올 하반기 첫 분양을 시작한 동탄 이신도시. 앞으로 남은 분양 단지도 상반기 성적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문정우입니다.